만나면 좋은 친구 MBC. 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 누가 얘기하다 보면 쉽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거꾸로 생겼지? 저도 알네. 얼굴이 막 형편없다게 생겼어. 아, 아니 얼굴이 조금 같구나. 막한. 아유 다 더 좋아. 고사리 밭에가 아니라 고사리 많이 행한 지금 물의 동가전 이수다기. 아이고 잘 됐어. 뭐 고사리 거기다 안 내면서 아, 전 대신 집에서 잡초. 아, 집에서? 잡초 먹어. 네. 몸을 막 애낄 사람이라 일단 얼굴 보면 알지. 애끼나마나 막 야들야들 해보니까. 눈모에 비. 아, 저는 이제 꽃구경은 못 가고 어. 육지에 심사랑 뭐. 어, 심사. 네. 우리 중에 제일 바쁜 사람. 역시 갔다 오느라고 꽃구경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니면 어디가 설문조사실 대중이죠. 내려오니까 벚꽃 다 떨어져가지고 아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나저나 그 저 우리 유명했던 그 우리 추억이 있는 호텔들이 지금 막 없어진다고 막 걱정들이 많던데. 소문 들었구나. 예. 뉴크라운 호텔 알지야? 알죠. 그거 이게 마리나 호텔. 마리나 호텔. 또 이제 구제주 하면 원도심에는 제일 높은 호텔이 어디? 칼 호텔 아니야? 아유, 걔나 그 호텔 세 군데가에 이제 철거 수순에 들어갈 때 느끼나게. 거기도 우리 20대만 해도 다 그 호텔로고 다 사연 없고 추억 어진 사람이 어디 수가게. 그러나 우리 추억도 철거 대부는 거 닮아네. 원 칸이 닌차 캠수다게. 저도 이제 칼 호텔 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날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데를 보여주겠다. 거기 데려간 거 아닙니까? 이야 막 심장이 뛰는데 거기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뭘 먹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쫙 보여주더니 그냥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쫙 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우리는 저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명장염 걸려가지고 그때는 어릴 때라도 우리 다 병문안 가고 옛날 쪽에 병문안 왔다 내 집에 그냥 못 가고 네. 야 우리 여기까지 와신디 거기 스카이라운지 호텔 구경 한번 해보게 아. 그 생각이 문득 남고 예 그러나 어서 진대내나 아, 잘도 섭섭하네. 그러니까 맞죠. 자 그래도 우리가 또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 과거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또 항상 그렇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마을로 가보게 될지 화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카로텔 있는 데 아닙니까? 카로텔 시내에 남다 시내 아까 카로텔 얘기해보니까 카로텔 나온 거 아니에요? 카로텔은 이거보다 막 높죠. 어 이거 어디요? 아 이거 별도봉 아니야? 아 별도봉 아이고 저 어디 화북답다 아. 이제 별도봉 나오는 거구나니 아이고 우리 기자님 오늘 지꺼질로구나 진짜 동네.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었다 맞아 맞아 막 숨쉬네 저기 환해장성도 있고 이제 사산 아 우리 동네 있고. 바로 자, 근데 화북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뭔 일이시요? 화북에, 아, 고급단지. 아이고, 나도 옛날부터 저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시내 한복판에 저 매연나고에 저걸 있게 신고 해주게. 저기 개발이 198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주시를 좀 더 살기 좋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각각에 흩어져 있던 도심에 있던 제조업체를 한 데 모아가지고 아, 그냥 묶은 거구나. 네, 묶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때 어르신들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개발 호재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같이 모여있으면 시너지도 나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내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뭐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또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향후 좀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이제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준공 당시에 그 이 규모는 약 한 8만여 평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한 두세 배가 늘어나가지고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 학교 주변까지 주거지까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이제 불만도 커지고 원래 처음 규모보다 3배는 커졌다. 그러니까요. 근데 옮기긴 옮겨서 쿠나게 지금 시점으로 보면 완전 저 시내 한복판에 공업단지가 들어선 격이 돼버리니까니. 그 악취 같은 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심한 편입니다. 보면은 문 열고는 뭐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취입니다. 보면은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뭐 양돈 냄새라든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여기 우리 화북동 남문 지역의 그 악취가 아닌가 저런 싶습니다. 저희는 악취 생각은 안 해요. 아, 그건 나 오늘 처음 듣네. 네, 악취도 있고. 아, 애로사항이나. 네, 네, 토음 문제도 있어. 이 점점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가하고 이제 바짝 붙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바짝 붙어서 동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세워지고 남쪽으로도 이제 개발 붐이 또 생길 거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저 도령까지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이 미세먼지 문제다. 이게 나오네요. 보니까 통계상 화북 지역의 미세먼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환경 기준을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하는데 2017년은 23 마이크로그램 초가 됐죠. 그러면 2018년하고 19년은 21 마이크로그램 다 저 초과한 상태고 미세먼지 역시 저기 일대가 워낙에 이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조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될 수밖에 없지 구닥인.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환경 기준을 우리는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위법하지 않다라는 당당함을 주는 것 같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입주한 기업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 그런 기준으로 다 했는데 기준도 난 높은 거 담수다 저거 지금. 대사반대! 이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공업단지 안에 레미콘 공장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이게 당초에는 2016년 12월에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주시에서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민원 조정 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러면 제주시에서가 또 철회를 해요. 철회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는데 또 철회가 되니까 다시 소를 제기하거든요. 아이고. 제주시에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법원은 또 사업자 측 편을 들고. 사업자 입장도 답답하긴 하죠. 왜냐면은 자기는 제주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돈은 돈대로 들지. 또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지. 그리고 행정은 또 불신받지. 이 근방에는 주택이 대규모 주택이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지대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여기에서 만일에 20m 그 사이로를 설치를 했을 때는 진폐증, 응? 폐쇄성 폐질환, 폐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산먼지로 해서 많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살 수도 없을 것이고 유해 시설 공장을 여기에다 설치를 하면은 주민들이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리미콘 공장이 들어서면은 남쪽에서 남풍 불 때는 직접적으로 화북 초등학교하고 오영 고등학교까지 피해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주 동중하고 삼아지구 그 아파트까지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그게 더 애매해요. 마을 이렇게 큰 게 들어서면 보통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존권하고 이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너무 안일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니까 그냥 공업시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 유해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치. 일반 공장이라기보다는 레미콘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좀 다른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전에 공청회라도 아니면 주민 설명회라도 먼저 있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행정 상황들이 벌어지지도 그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맞다니.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2025년도에는 이 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제 그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지금 돼 있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공업단지가 이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세먼지를 그 산출하는 이런 업체가 신규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는 잘못됐다. 이게 주거단지로 바뀐다는 게 공장들이 이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네요. 아 나도 네. 저기 이전하는 걸로 알아놨죠. 그게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 토지의 그 지목. 그렇죠. 지목이 바뀌는 거 변경만 하는 거죠. 아니 이거 공업단지가 어서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문을 못 열주게. 그런데 저렇게 레미콘 들어오지 뭐 공업단지에서 나가는 회사는 없지.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라 마을 주민들은. 또 이제 그냥 주거단지가 될 거라고 하니까 또 더 많이들 일로 이사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지. 늘고 또 화북도 커지고 있는 동네 중 하나인데 더 큰 문제가 분명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금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더 저감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미세먼지 발생하지 않는 산업으로 이제 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지. 야. 앞으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도의원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고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업단지의 풍경이 시기상으로는 늦었지만은 뭐 민, 관, 그 다음에 업체, 또 도의회 이런 네 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지원할 건지를 논의하는 기구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 요구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거는 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지 어디 혼자 주민이 혼자 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주거단지 전환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걔나. 이렇게 기준 없이 또다시 지금 뭐 공장들이 갈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만나서 진짜 주민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대책 뭐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도 꼭 수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일 제가 이걸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옮기는 힘들지만은 그럴 때는 제주도 전체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다반대 헐거주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은 제주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행정도 맞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길 바라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빨리 또 반영이 되고 해결책을 찾는 네, 그런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계속해서 이제 화북의 또 다른 이슈 네, 네. 보도록 하죠. 아 여기네요. 아 종합시장이구나. 네. 종합시장. 아유 나 단골집 나왔다. 일땡땡. 저기 맞죠? 김밥. 김밥도 유명해요. 땡 김밥. 거기는 막 줄 서고 새벽에 막 진짜 이 안에. 예, 이 안에. 오, 저도 거기는 가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니 밥 먹기 싫으면 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땡땡이 치면 PC방을 그 화북 동네 가거나 아니면 일도동 가거든요. 그럼 이제 김밥 하나 줄 사들고 이제 PC방 들어가는 거였죠. 예. 저는 언니가 거루에 삽니다. 거루에 사는데 한 번은 집에 놀러 오면서 족발을 사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족발보다 너무 촉촉하고 맛있고 아니 식음이 더 맛 좋아. 야채 같은 데도 가면은 덤으로 주는 게 맞고 인정도 많고 해. 그러니까 이제 재래시장의 장점을 다 갖추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인정 많고 그 이런 건물에 실내에 있다는 것 빼고는 재래시장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말이죠. 그렇지. 딴 데 안 갑니다. 김밥하고 족발만큼은 제가 우리 화북시장 최고입니다. 최고. 네. 여기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의 사랑받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화북의 시장이 어서나서다 그렇죠. 없고 이게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도시개발사업이죠. 예전에 구획정이라고 했는데 구획정을 쭉 하면서 화북 종합시장이 생겼는데 여기는 주상 복합 비슷하게 된 건물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화북에서 뭐 시장이 없으니까 성안 동문시장 가서 시장 장보고 또 간단한 거는 화북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 삼양 가서 사다가 이렇게 장보고 했는데 종합시장이 생기면서는 뭐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서 자주 애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대형마트 막 생기다 보니까 화북시장은 요즘 안 가지더라고요. 화북 종합시장이 한 30년 됐죠. 30년 됐는데 처음에는 좀 활성화가 잘 되다. 대형마트나 소형, 중소형 마트 때문에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한 하루에 한 400명 정도. 현재는 한 100명. 그때 점포는 현재 한 50군데에서 30군데로 줄었죠. 뭐 힘이 들어가지고 뭐 회비도 내기가 힘들 분도 많이 계세요. 운영 대비. 걔나 시장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빈 점포가 많아누란. 근데 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우리 지역 상권이 힘들어지는 건 화북만의 문제는 아니오다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손님들이 좀 줄어드는 걸 보니까 그렇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덜 피곤한데 손님이 자주 안 오시면 제가 같이 있으면서도 막 아무래도 기분도 다운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저
왜 요즘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 아까 청년물 굉장히 좀 아이디어도 좋고 이런 그 새로운 메뉴 개발도 잘하고 그래서 그 재래시장들 중에 막 이렇게 발길이 거의 끊어진 곳을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걸 막 살려놓는 경우들이 그렇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뭔가 그런 청년들하고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여기를 뭔가 다시 정말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시장에만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하부 거기만 가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 왔다가 김치도 사고 김밥도 사고 족발도 사고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독창적인 어떤 음식이나 이벤트를 하나 갖추면 좋지 않을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상품을 사고 파는 곳으로만 약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되게 한 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행정이 여기에 공간을 종합공간처럼 약간 꾸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그냥 상가를 간다가 아니라 이게 여기 가서 아 우리가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도 배우고 좀 이제 또 그 아이들을 또 상인들도 돌봐주고 이런 것들의 문화가 생겨나면 조금 더 이렇게 시장이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보배 씨 얘기처럼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고 복합 문화 공간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예, 엄마가 애 손 심어가지고 손 심은 갈 수 있는 공간 장도 보면서 문화도 즐기고 그런 그렇지. 공간으로 각 지역에 있는 저런 종합시장을 바꿀 필요는 있어요. 저희 화곡시장이 글쎄 이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제 지역사회고 하니까 많으실 텐데 우리 상인들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와주시면요. 뭐 김치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뭐 족발, 김밥, 뭐 치킨 이런 우리 식육점 다 많아요. 그냥 이제 우리 화곡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한번 와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예.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재래시장 방문객이 줄기도 하고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그냥 대형마트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내볼 게 아니라 도나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같은 거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방법 보신가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때 네. 화복이 빠졌지만 빠진 이유가 낙후되지 않았다. 삼화지구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있다 보니까 낙후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안 됐는데 네. 아까 저 시장을 보니까 시장부터 해가지고 전 바닷가 도시재생지구를 설정을 했으면은 저기를 센터로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청년들도 오고 마을 주민들도 오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중심지로 아이고, 맞아, 될 맞아. 수가 있는데 여기 인구도 많고 네. 연령층도 다양하고 교통비도 좋고 하니까 뭔가 하면은 활동할 수 있는 참여도가 오히려 농촌보다 더 많지 않을까. 예. 어쨌든 우리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애정을 모아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또 실행하다 보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박원은 네.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좋구라. 한국 종합시장 여러분들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여러분의 발길도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화북의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포구 쪽이네요. 포구. 포구네요. 네. 포구. 포구 굉장히 크네요. 동중서 다 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신사. 아 해신사. 이조 때는 그 당시에 선비들이 귀향 오면서 바다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조 때는 선비들이 왕 이외에는 머리를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왕 앞에 무산양을 빌었다는 건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던 걸 알 수가 있죠. 해신사가 음력 1월 5일 제일을 지내거든요. 제가 또 저기서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역할을? 축을 쓰고 아 축을 쓰고 아이고 긴 정말 큰일 임시게 제가 또 읽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공업단지 가서 먼지를 줄일 수 있게 축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예 시장도 많이 가고 말이야 근데 진짜 음력 1월 5일이 되면 여기서 재를 지내는군요 재를 지냅니다 바다 신에게 네네. 그래서 해신사 네 자 근데
화북의 지방 문화재가 이거 말고 또 있대요. 뭐가 있지? 많수다 많아. 화북은 설치된 지 한 600년이 넘으니까 삼성고 고양부 시대부터 그다음에 오늘날까지 쭉 다 유적이 있어요. 우선 첫째 그 삼사석은 그 알다시피 활을 쏘아가지고 가는 방향을 정했죠. 그래서 그 삼사석이 뭐를 말하느냐면 오늘날 제주에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평화의 섬이 유래가 바로 그 삼사석에서 나온 거예요. 화북포구는 이조시대 그 조정에서 돈을 받고 만든 최초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돈을 받고 만든 최초의 항구고 저쪽에 보면은 연대가 보여요. 연대는 오늘 맡으면 이동통신이죠. 여기서 뭐 서울까지 가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갔다 하거든요. 난 화북이 안 뜨는 이유를 모르겠다. 제주도에 그렇게도 올레길이 많고 둘레길이 많고 해안길이 많아도 이렇게 이쁘고 자연경관이 이쁘고 예 볼거리가 많은 데는 화북밖에 없대 생각해.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별도금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밥 먹고 이런 거 돌아다닐 때 별도금 소년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들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다가 쭉까지 이어가면 고뉴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했는데 그 풍경이 되게 걷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기억 삼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4.3 때도 영상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기획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제 화북에 생각보다 밑에 이렇게 바닷길로서 쭉 이어지는 공간들이 되게 예쁜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별명이 고별도봉이야. 맨날 오별도봉 올라가. 아 지금도? 별도봉 올라가가지고 그 마을을 보면요 한 폭의 그림이라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은 정말 내가 그림을 배운다면 여기에서 저 화북의 폭우를 한번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레길 중에서 가장 제주에서 그야말로 조용하면서도 아름답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이 화북 해안도로 폭우. 근데 어쨌든 이 화북이 역사 문화재도 많지만 이런 자연 경관도 이 바닷가를 또 품고 있어서 맞아. 경관이 아주 좋네요. 또 좋아하면서 왜냐하면 또 더 좋은 이유가 여기 동마을하고 거쳐서 원래 해안도로가 계획이 됐는데 해안도로가 안 나다 보니까 풍광이 더 멋진 거예요. 그렇구나. 제주시에서 유일하게 해안도로가 안 난 동네, 안 뚫린 동네. 구상하는 부분이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저 화북을 지나는 올레길이 원래 없나요? 코스에? 있어다게. 있어? 있어.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올레길을 쪽으로. 약간 변경해야 돼. 무사. 그거를 종합시장 쪽으로 돌아가고. 야, 네? 오늘 진짜 오늘 다 먹힌다. 그럼 지나가다가 딱 막 사 먹을 건데. 딱 두 시간쯤 걸으면 막 지치고 뭐 먹고 저럴 때 종합시장 앞에 딱 족발 솟는 냄새가 톡톡톡톡톡 나는 맞아. 그게 힘들면 지금 종합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미니 점포를 올레길 쪽에 내주게 만들어. 그것도 괜찮아. 이동식으로. 네, 왜냐면 주말에만 쫙. 푸른 바다와 인접한 해안가 마을에 너른 들녘이 내려다보인다. 마을의 지도와 명소들이 표시된 화북동 문화유적 탐방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디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든 간에 수익을 스스로 좀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그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금방 뭐 떠오르면 뭐. 화북 8경을 만드는 거라 화북 7경이 됐든 8경이 됐든 예, 오면 딱 거기를 다 찍고 가게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안 가니까 문제 아닐 거. 아 이게 만들어서 주게. 근데 가. 마을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을 여기를 보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획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난 봐. 자, 8경이나 10경인을 만들고 올레길처럼 거기를 스탬프를 찍게 만들어. 스탬프를 다 채워서 화북 공업단지로 가져가면 공업단지에서 기념품을 줘. 브로커를 한 자식 주든지. 아니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잘 하면 화북 공업단지하고 화북 사람들 하면 연계를 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난 좋은 어차피 모두 옮겨갈 거면 그치? 그럼. 이게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도 여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데도 있고 하니까 평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행정이 이런 자원들 가지고 컨설팅 하는데 좀 더 힘쓰고 실제 시도가 많이 늘어나야 새
수익 창출하는 모델도 만들고 내용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화북이라고 하는 곳을 그냥 공업단지 이상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아예 공업단지 근처에만 또 지원을 더해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했을 때 이제 공업단지의 약간 생태계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촌도 있어서 어촌 관련된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가지는 장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업단지가 있어서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볼까로 좀 더 사업도 찾아보고 행정도 이걸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지고 국비 따오고 왜 행정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화북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제주의 관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지에도 사실은 또 제주시를 또 빠져나가는 또 관문의 역할에 가장 또 중요한 위치에 또 여기 있는 곳이 화북이기도 하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또 이 지방 문화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혜를 모으고 애정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화북동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화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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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냈어, 유세차. 좋아, 좋아, 화북.